여기서 빨강 로봇이 나왔어요. 어디 있었던 걸까, 얘는? 증인, 직업과 이름을 말해라. 증인이 아니야. 내 이름은 폰코라고. 그건 알고 있어. 하지만 증언대에선 이상 너는 증인이다, 라고. 아니야, 나는 폰코야. 말해봐, 폰코라고. 이 무슨 융통성 없는 로봇이냐, 라고. 너한테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 거래, 하면서 나루토가. 너 정도는 아닌데, 라더니. 호호호, 이름 외우는 그런 꼬마 아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귀엽군요, 라고 재판장이 하네요. 그러면 폰코, 질문을 하도록 하지. 질문? 질문? 와, 뭔데? 7년 전, 키즈키 마리의 살해 현장에 네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다. 7년 전인 10월 7일에 오후 2시경 로봇 연구실이야.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데이터 검색 중. 있었어. 뽕코 로봇 연구실에 있었어, 라고. 호. 아무래도 자세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군. 살해 현장이 있었다네요. 좋아, 폰코는 뭔가 분명히 결정적인 무언가를 봤을 거야. 이런 조그만한 아이의 눈앞에서 살인이 행해지다니 용서할 수 없군요. 재판장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버렸네, 라고. 손녀보는 할아버지가 됐네. 그래서 착한 폰코는 증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폰코가 증언한 목격한 거. 나는 전기 충전을 위해서 오후 2시쯤에 연구실에 들어갔어. 충전하려고 했더니 코코네가 들어와서 충전하려고 했었는데 코코네가 들어와서 마리 엄마한테 안써라고 마리를 말한 거죠. 마리 교수한테 엄마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마리 엄마가 쓰러져 버렸어. 그 다음은 충전하고 있어서 잘 몰라. 충전이 끝난 뒤에 방 청소를 하려고 했더니 진이 들어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에러가 발생해서 그 뒤에 데이터는 남아있지 않아? 라고. 아무래도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코코네 말하는 거죠. 하지만 살해의 순간에 목격되지 않았다는 거군요, 라고. 살해의 순간까지 목격하지 않았던 건가요? 라는 거에 미츠루기가, 아니, 이 증언이야말로 피고인의 범행을 결정짓는 거다, 라고. 응? 이 증인이 이 증인이 그래봤자 기계라는 거를 잊어버리면 곤란해. 이해력도 표현력도 로봇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뿐이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증언에는 해석이 필요한 거야. 예를 들자면 안겨들었다. 그리고 그 뒤에 쓰러졌다. 아이한테 안긴 정도를 가지고 다 큰 어른이 쓰러질 리는 없잖아. 설마? 그래. 이 증언들이 말하는 건, 이 증언들이 의미하는 건 피고인이 흉기를 피해자에게 찔렀다는 순간이지. 뭐라고? 그냥 품에 안겼다가 아니고 흉기를 들고 찔렀다라고. 그래서 피고인이 품에 안겼을 때 품에 안기 전에 두 사람은 뭔가 이야기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폰코가 내용은 모르지만 엄청 큰 소리도 이야기하고 있었어.
평상시엔 조용한 코코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니까 깜짝 놀랐어. 하고, 큰 소리로라. 이건 마치,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군. 그렇군요. 말싸움 이후에 범행, 그리고, 범행의 흉행? 여튼, 그리고 피해자가 쓰러졌다라. 확실히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펑코는 그 뒤에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펑코는 충전 중에는 잠들어 버려서 전원이 꺼져 버려.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사실이야. 펑코는 기억력이 좋다고. 나루오도 패배를 인정해라. 신문 따위 해봤자 소용없어라고 하네요. 헛소리하지 마. 이 세상에 쓸데없는 신문 따위. 쓸데없는 신문 따위 있다고 생각해봐라. 로봇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 이건 결정적인 증언임과 동시에 결정적인 증거품이기도 하다라고. 그래도 신문은 하겠어. 변함없구만. 옛날부터 너는 쓸데없는 게 많은 사람 남자였어. 라느니. 그럼 변호인, 쓸데없을지도 모르는 신문 하시지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고 증명하자라고. 지금 머리를 긁었길래 피가. 오늘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엔딩 못 볼 거예요, 아마. 자, 목격한 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전기 충전을 위해서 오후 2시쯤에 연구실로 들어갔다. 충전하려고 했더니 코코네가 들어와서 마리 엄마한테 안겨들었어. 버퍼링이 심해요? 잠시만요. 항상 이거 뜰 때 화면을 가려가지고 함부로 띄우기가 참 애매한데. 체크는 할게요. 근데 내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 아프리카의 문제가 아닐까? 자, 여튼 충전하려고 했더니 코코네가 들어와서 마리 엄마한테 달려들었어. 아니, 안겨들었어 라고. 그랬더니 마리 엄마가 쓰러져 버렸어. 그 뒤는 충전하고 있어서 잘 몰라 라고. 충전이 끝난 뒤에 방 청소를 하려고 했더니 진이 들어왔어. 하고 있었는데 진이 들어왔어 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에러가 발생해서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 뭐부터 할까? 2시쯤에 전기 충전을 했는데 그 뒤에 충전이 끝난 다음에 청소를 했던 진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 시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물어볼까? 물어보겠지? 안 물어보라. 유감병원에서 뭐하러 왔니? 라고. 목적? 몰라. 나는 몰라. 추측해라라는 것도 억지겠군. 무리겠군. 그래서 그럼 유감이 검사가 온 뒤에는 어떻게 됐니? 나는 별거 안 물어보네요. 또 다 찔러야 돼 이거. 좀 역전재판 시리즈의 후반의 단점이 이런 건데 바로 그냥 확실한 걸 안 나오게 해서 뭘 다 찔러봐야 돼요 이거. 아닌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서도 적당히 찔러볼까? 코코네가 마리 엄마한테 안겨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봅시다. 안겨들었다라. 미치루긴 이거를 흉기를 찔렀다라고 해석했었지. 안겨서 찔렀다라고. 안겨들기 직전에 두 사람이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 뭐 무슨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네가 모른다고? 저기 말이야. 저기 나 이외한테 향해 나 이외를 향해서 말하는 음성은 멋대로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버리면은 걷는 도청기가 돼버리잖아. 아이고. 그래서 폰코의 증언은 의외로 허점이 뭐라고 할까 좀 뜬구름 잡는 기분인 그런 느낌인 거리라니. 그래서 제대로 들었다면은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겠지. 살인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알았을 텐데 말이야 라고. 그래서 증인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또 찔러서 마리 엄마가 안겨둔 이유에 쓰러져 버렸어 라고. 그 뒤는 충전하고 있어서 잘 몰라 라는. 자세히 듣기는 좀 꺼림직하지만 그때 피해자의 상태를 알려주지 않겠니? 안겨서 매우 깜짝 놀랐던 것 같아. 심장이 두근하고 크게 움직였으니까. 심장이? 나로도 로봇 연구실에서 봤더니 서류를 잊어버렸니? 이 로봇은 심장음 탐지 기능이 있어. 하고 그러고 보니 자료에 적혀 있었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로봇의 기능으로서 뭔가 심장 소리 탐지 기능으로 인간의 존재를 감지하고 뭐 우주복이나 자켓에 심어져 있는 인식 태그로 인물을 인식하고 그리고 뭐 얼굴 패턴 등록 이후에는 얼굴 인식 기능으로 인물을 특정할 수도 있다라느니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심장의 소리로 인간이 있는지를 탐지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라는 거에 그 뒤에 나로드가 잠깐만 그 말은 설마 혹시 뒤에 정말로 스키즈키 교수가 죽었다고 한다면 폰코 쓰러진 뒤에 키즈키 교수의 상태가 어땠니? 심장 소리는 잘 들렸니? 하는 거에 쓰러진 순간은 두근하고 깜짝 놀랐었지만 그 뒤는 잘 모르겠어. 나 바로 충전에 들어가 버렸거든. 아이 그럴수가. 그것만 알면 코코네가 정말로 품에 안긴건지 살해의 순간인지 를 증명할 수도 있을텐데 라고 하니까 미안해 몰라 라고. 충전에 들어가면 전원이 꺼지는 그런 형태니까 어쩔 수 없다. 찔린 순간의 그 놀람에 의한 큰 심장 고동은 탐지한 것 같지만 말이지 라고. 심장이 두근하고 깜짝 놀란 이후에 마리 엄마는 창 근처로 쓰러졌어. 창문 근처에 쓰러졌어 라고. 어딘지 알아? 그 방에 작업대가 있는 쪽에 동그란 창문이야. 저 거대 로봇의 오른편에 있었던 책상을 말하는 건가? 이 증언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을까? 분명히 있죠. 쓰러진 부분이 저쪽이라면은 시체가 발견된 곳하고 완전 정반대인데? 그래서 이 발언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증언에 추가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추가합시다.
그래서 마리 엄마가 쓰러진 건 창 근처였어. 방에 작업대가 있는 쪽에 동그란 창 근처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찔러도 될까? 이 범행 순간이 아니고 이 7년 전 현장에는 이 마리 구슬은 이쪽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창문하고 완전 정반대예요. 이쪽하고는. 이거 찔러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퐁코, 너의 증언이 돌파구가 될지도 모르겠다. 퐁코 도움됐니? 기뻐, 기쁘다, 기뻐. 확인해 보도록 하죠. 피해자가 쓰러진 건 작업대 쪽 창문 근처입니다. 반면 피해자의 시체는 수술대 위쪽에 있었어요. 수술대하고 작업대 장소가 완전 다르잖아요 라고 재판장이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사실은 정말 중요해요. 시체의 위치가 이렇게나 크게 다르다는 걸 생각하면은 증인이 목격한 거는 1번 살해의 순간이 아니었다, 2번 시체가 이동되는 직전이었다라고. 살해의 순간이 아니었다라고 해야겠죠. 시체가 이동되기 직전이었다. 11살이었던 피고인이 어른의 시체를 옮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자신이 수술대까지 걸어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요라고. 그 말은 퐁코가 목격한 작업대 근처에서 일어났다라는 거는 범행의 순간일 리가 없는 겁니다. 하고 그 말을 들으니 안심되는군요. 살인은 퐁코 앞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던 거군요. 그걸 안심하는 거예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 증언대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그냥 품에 안긴 거, 그것뿐인 거지요. 바로 이의가 들어오네요. 이소, 넌 변하지 않는구나 나루오도. 8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나 옛날에 풋풋한 그대로라니 라고, 파란 남자인 그대로라니 라는 거에 확실히 그렇군요. 변호인의 옷은 나이치고는 너무 파란 것처럼 느껴지는걸요. 아니 마음에 들어서 입은 건데. 피고인 자신이 옮기지 못한다면 옮기게 만들면 되는 것 뿐이다 라고. 다른 인물이? 현장에는 피해자하고 피고인밖에 없었을 텐데. 그건 그렇지. 그 로봇은 심장음 감지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현장에 있었다면 반드시 감지됐을 거야. 현장에 있었던 인간은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 그렇다면 누가 시체를 옮겼다는 겁니까? 로봇은 원래 인간 대신에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나? 노동을 하는 물건 아니었나? 라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한다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키즈키 교수가 쓰러진 이후에 청소를 했다라고 했는데, 너 뭔가 큼지막한 거를 수술대로 옮기지 않았냐? 라는 거에, 퐁코 옮겼어. 코코네한테 부탁받았어. 코코네한테? 뭘 옮긴 겁니까 대체? 잘 모르겠어. 퐁코는 인식 태그가 붙어있지 않은 건 뭔지 알 수가 없어. 인식 태그 말입니까? 바코드가 붙어있는 이거 말이야. 로봇가 물건을 판별하는데 사용해. 그러고 보니 로봇 연구실에서 그런 서류에서 적혀 있었다라고. 우주복이나 자켓의 인식 태그로서, 자켓에 있는 인식 태그로서 대상을 확인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 옮겨진 물건의 정체 로보트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자꾸 로보트 이름을 다르게 부르니까 화내고 있어요. 타누코라고 부르던가 뭐라고 부르던가. 여튼 상상력이 있는 우리들 인간이라면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설마? 그 설마야. 이 로보트는 피고인의 명령으로 시체를 수술대까지 이동시킨 거다. 오! 뭐라고? 폰코, 정말로 키즈키 교수의 시체로 옮긴 거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몰라. 폰코는 태그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 어찌시야 나루오도. 심장이 멈춰버린 시체는 심장음 감지 장치로 탐지되지 않아. 그리고 피해자는 애당초 백의를 입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태그가 붙어 있는 자켓을 입는 건 식전이나 특별할 때 뿐이었어. 자켓은 언제나 로봇 연구소의 의자에 걸쳐두고 있었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피해자는 인식 태그가 붙은 자켓을 입고 있지 않았다. 로봇의 눈으로 보면은 짐작하고 구별이 안 되는 상태였던 거야. 라는 거야. 이쪽에서 이이소라고. 폰코한테는 얼굴 인식 기능이 있을 텐데. 정말로 시체를 옮겼다면 그게 키즈키 교수인지는 알았을 거야. 그런데도 폰코는 대상이 뭔지를 모른다고 했어. 그 말은. 얼굴 정도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잖아. 천짝으로도 가면으로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로봇은 인간과 물건을 구별할 수 없을걸. 확실히 그건 말이 된다라고 나로도. 피고인은 창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로봇을 사용해서 수술대로 옮겼다. 거기서 칼을 뽑은 거겠지. 한 번에 피가 흘러나왔다고 생각돼. 피고인 자체는 어리니까 못 옮기고 나중에 충전 끝난 로봇을 시켜가지고 쓰레기를 줬다 옮겨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쓰레기가 아니고 시체였다라고. 정숙히 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신경 쓰입니다만. 피고인은 어째서 시체를 수술대 같은 곳에 옮긴 겁니까? 이유라. 좋아. 너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왜 옮겼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감정에 얽매여 있으니까 진실을 이렇게 못 보게 되는 거다. 로봇한테라도 배우도록 해, 나루오도. 냉정히, 논리적으로 눈앞의 진실만을 쫓으라고. 수술대의 기능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고 있나? 로봇의 조립과 해체를 하는 장비였다고 했는데요. 그래, 어린아이였던 피고인의 시점에서 본다면 로봇을 순식간에 꺼내거나 사라지게 하거나 하는 마법의 상자 라고나 할 수 있을까? 과거에도 코코네가 말했어요. 로봇을 자기가 그 막 나아라라고 붕대를 막 해줬지만 결국엔 엄마가 수술대에서 순식간에 낫게 해줬었지요 라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정말로 엄마를 존경했었어요. 내가 상처를 입어도 수술대에서 고쳐주세요 라고 엄마한테 부탁하거나 했다니까요. 그래서 나한테는 정말로 그게 마법처럼 보였었던 거예요. 미치루기, 너 설마 그걸? 그러니까 그 어린 여자아이한테는 로봇과 인간의 구별이 되지 않았던 거야. 그것도 또 과거 회상으로.
저 팔을 보세요, 이 붕대. 옛날 코코네가 말았던 겁니다, 라느니. 그러니까 재판장이 기계의 고장도 인간과 같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라고. 어린아이다운 그런 착각이군요, 라는. 아까 전에 있었던 거죠.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 얼마나 어린아이답고 순수하고 잔혹한 착각인 것이냐.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형체 없이 없앨 수 있다면. 미칠기 검사! 설마 지금 내가 상상하는 걸 그대로 주장하는 거라면. 제발. 뭐라고 해야 돼? 수위를 낮춰서 부탁해 주십시오, 라고. 미안하지만 나는 뭐 과하거나 줄이는 거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다, 라고. 미칠기가. 그래서 피고인이 시체를 수술대로 옮긴 건. 그만해! 더 이상은. 최대의 증거인 시체를 해체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피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 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튼 최대의 증거인 시체를 해체해서 죄를 피하기 위한 거였었다, 라고 하네요. 으아!